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0년 말띠의 총우는 순리대로 해라. 예, 순리대로 해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려놓는 게 힘들잖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쓸데없는 관계는 멀리하시고 꼭 필요한 그런 인간관계에서만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도 좋은 편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운동 좀 하시면서 건강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운세로는 직업운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직장 내에서 이제 시비수나 구설수 이런 게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 인내가 필요한 달입니다. 이 달에 시험, 취업운도 노력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특히 좋지 않으니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월달 운세로는 이동수, 변동수가 있겠고 또 1월달에 안 좋다고 아 나 이거 또 옮길까 해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변동수가 있고 이동수가 있는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운도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이동을 하든 이직을 하든 뭐 그 자리에 있든 취업, 직장운도 굉장히 좋은 운이 되겠고요. 변동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직이나 취업의 변동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달이 되니 많이 움직이시기 바라고요. 노력의 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열심히 했는데 노력의 대가도 굉장히 따르는, 운이 따르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도 좋고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는 달이 되겠습니다. 3월달 운세로는 이달도 2월달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취업은 직업은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이성 간에 이제 구설수가 있고 예,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간에도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배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고기는 드세요? 말혀는 먹습니다. 굉장히 맛있죠. 이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회로 드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맛있어요. 아 말려가 아니 소여다. 아 죄송해요. 말려 드셨다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요. 내가 갑자기 혀 먹고 싶어갖고 말려 소여. 말려는 안 먹어봤고요. 소여. 소여 맛있죠. 예, 소여 맛있죠.